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저희 병원에서 피부 진료를 받고 간 아이들 진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 영상에서 다양한 강아지 피부병에 사용하는 약이나 그런 정보를 얻을까 해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어떤 피부 질환에는 어떤 약을 사용하라 그런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약물을 처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만성적인 강아지 기병, 피부병, 아토피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하는 방식은 예전에 촬영해서 올린 진료 안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이야기. 지난 토요일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간 아이들 목록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도로 표시를 해보면 의정부, 부평, 그리고 인천 주안, 용인, 충북 청주, 그리고 전북 전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문제로 내원했었는지 그거를 소개해드리면 이 모카 같은 경우는 7살 된 푸들로 주된 문제는 지방측염이라고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피 안에 있는 지방층을 공격해서 반복적으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지방측염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보통 동물병원에선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그거로 증상만을 억제하는 처방을 합니다. 그런 증상만을 억제하는 처방을 하면 증상이 가라앉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아왔던 아이고 이 아이가 처음 저희 병원에 온 거는 지난 4월 달에 왔었고 여기 사진을 보신 것처럼 피부가 군데군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깁니다. 또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지방측염이 생기면 한쪽이 아물면 다른 데서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러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왔을 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방측염 증상이 있어서 피부가 손상받은 부분은 회복되고 좀 짙은 털이 자랐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증상이 남아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지방측염 증상이 새로 생기는 데는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주에서 온 공탄이인데 얘는 한 살 된 포메고 주된 증상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 발적, 외이염, 발사탕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달 정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는데 약 먹을 때만 이런 증상이 가라앉아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아이고요. 이 아이가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던 거는 9월 7일에 왔었고 그때 상태를 보면 귀도 약간 발적되어 있고 그리고 거미경으로 외이도를 보면 약간 발적되어 있는 정도고 염증물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부 전체로 봤을 때는 탈모가 그렇게 심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피부 증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털을 느껴보면 약간 발적되고 이렇게 비듬 같은 거가 묻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지난 토요일 왔을 때 외이도를 보면 훨씬 더 지난번보다 발적이 심한 상태였고요. 왼쪽 귀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귀를 봤을 때 약간 발적된 상태 그리고 피부는 여전히 약간 붉고 비듬이 약간 생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난 9월과 그저께 왔을 때 비교를 보면 귀가 약간 붉어진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안내해 드린 대로 관리했을 때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귀나 피부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방금 소개한 아이처럼 약간씩 증상이 더 심해져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줄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인에서 온 별님이 얘는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로 7살 된 요크셔로
가려움증이 그때는 굉장히 심한 정도였고 뭐 사이토포인트 이런 것도 오래 맞고 약용샴푸로 관리하고 하여튼 그랬던 아이입니다. 보름 전에 증상을 보면 귀의 발적이 심한 상태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턱 부분이 가려움증이 심해서 많이 부어있고 또 눈 주변도 붓고 눈물도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콧등 여기도 벗겨지는 상태였고요. 무엇보다도 발들이 퉁퉁 부어있고 매우 가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발 네 군데 다 그렇고요. 가슴 부분도 발적되고 지루가 얇게 덮여있는 상태였고요. 엉덩이 부분 과색소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왔을 때는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보호자분이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 사진, 그리고 발, 그리고 등 부분, 그리고 복부. 그저께 온 사진만 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보름 전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턱 부분이 약간 보호자분은 부드러워졌다고 그러고 발도 보시면 약간 붓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배 부분은 지루가 약간 시덥해서 끈적거렸는데 끈적거림이 많이 줄었고 냄새도 좀 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약간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고 아직까지 색깔이 옅어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분은 콧잔 등에 이렇게 하얗게 벗겨진 부분이 훨씬 줄어들고 그 털이 조금씩 보송보송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량도 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님의 경우 한 보름 만에 이전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저께 왔을 때는 한 60 정도로 한 40% 정도 피부 증상이 완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느낄 정도로 피부 증상이 좀 좋아져서 아포케를 먹였냐고 했더니 알러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약을 하나도 먹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지 않고 기본적인 관리, 그 기본적인 관리라는 거는 먹는 거 바꾸고 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입욕 자주 해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리로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만 했는데 아이의 피부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에서 온 뿅이는 4살 된 포메로 탈모하고 발적, 냄새 그런 문제로 내원을 했습니다. 피부 상태를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씩 비듬도 보였습니다. 엉덩이 쪽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포메들 가장 문제가 되는 알로페시아 엑스의 문제고 여러 가지 것을 관리해 줄 것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청주에서 온 몽세리 얘는 12살 된 말티스고요. 6살 때부터 피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재활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서 진료를 받고 간 아이입니다. 그때 기본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상담을 받고 갔는데 그저께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처방사를 먹이고 약용 샴푸에 뭐 사이토포인트를 비롯해서 약물 처방을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돌보지 말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고 아이가 당장 이런저런 가려움증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이 발가락 핥는 거가 점점 더 심해져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내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가 지난 21년도에 봤을 때는 피부 상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약간씩 가려하는 그 정도였고요. 어제 왔을 때도 보면 귀도 약간 발적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발 보면 전체적으로 부어있고 핥아서 털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면 핥아서 털이 빠져있었고요. 등 부분은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이런데 약간 발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배도 약간 발적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발가락 사이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발톱과 접하는 부분들은 발적이 심하고 그리고 가피가 다 덮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몽세리도 기본적인 재활병원에서 아토피와 피부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 줄 것을 권했고요. 다음으로 부평에서 온 해주 얘는 1년 6개월 된 귀신용이고요. 가려움증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어제 보면 귀가 약간 발적돼 있고 그리고 피부 봐서는 아직 눈에 띄는 증상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 부분도 약간 붉긴 한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눈 주변 보면 부어있고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약간 부어있고요. 이 해주에게도 가려움증이 너무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같은 부작용이 심한 약이 아닌 아포케를 처방해드렸고 그러면서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관리해줄 것을 상담해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관리해줬을 때 아이들마다 개선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70% 이상은 아이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자분들도 아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이 저희 병원과 멀고 그렇게 해서 자주 내원할 수 없는데 며칠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얼마나 진료를 받아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양한 피부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진료를 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생각보다 빨리 호전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자분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아니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상태를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만 내원을 하고 다 집에서 이것저것 관리를 해주다 보면 대체로 아이들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반려견이 기병, 피부병, 그리고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제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아이의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저희 병원에서 피부병 때문에 치료하고 간 아이들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피부 관리와 관련하여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